안녕하세요. 트레인포이링 에트포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보디빌딩 대중화에 큰 힘이 됩니다. 저 트포이의 최근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남자는 독일 출신의 바디빌더 마커스 룰이란 바디빌더입니다. 같은 독일 출신의 바디빌더 데니스 울프를 능가하는 프레임과 그 프레임을 가득 채운 근육이 굉장히 인상적인 바디빌더인데요. 90년대 말부터 2010년까지 활약했던 마커스 룰의 최전성기라 꼽히는 해는 2006년도입니다. 2006년도는 제이 커틀러가 로니 콜먼을 이기고 첫 번째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획득하던 해이기도 한데요. 마커스 룰은 2006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이후에 열린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 제이 커틀러와 로니 콜먼을 만나게 됩니다. 2006년 당시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의 마커스 룰과 로니 콜먼, 제이 커틀러의 비교 심사를 본 많은 사람들이 마커스 룰이 더 좋은 순위를 받았어야 된다고 할 정도로 마커스 룰의 거대한 사이즈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6년도 오스트리아 그랑프리에서의 마커스 룰과 로니 콜먼, 제이 커틀러 이 세 사람의 비교 분석 영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영상을 통해서 저 트포이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의견을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좌측에 마커스 룰, 제이 커틀러, 로니 콜먼 순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보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사실이 있다면 로니 콜먼은 당시에 제이 커틀러로부터 타이틀을 뺏기고 세태기를 맞던 순간이었습니다. 전성기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죠. 프런트 포즈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마커스 룰의 거대한 사이즈입니다. 제이 커틀러 역시 260에서 70파운드로 120kg에 가까운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데요. 그러한 제이 커틀러보다 더욱더 큰 사이즈를 지니고 있는 마커스 룰입니다. 지금 보시면 로니 콜먼의 좌측 광배근이 많이 무너져 내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니 콜먼의 우측에 있는 선수는 데니스 제임스로 역시 독일 출신의 바디빌더입니다. 자연미와 균형미를 평가하는 쿼터턴 포즈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데요. 마커스 룰은 제이 커틀러 옆에 바짝 붙어서 본인의 사이즈와 프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은 제이 커틀러가 큰 프레임을 타고난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마커스 룰의 거대한 사이즈와 볼륨감을 이겨내기엔 버거워 보일 정도로 마커스 룰의 사이즈가 대단해 보입니다. 이제부터 보디빌딩 규정 포즈를 진행하는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의 화질이 선수들의 다이어트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진 않지만 언뜻 봐도 마커스 룰의 거대한 이두근과 잘 갈라진 하체의 다이어트 수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면에서 마커스 룰이 제이 커틀러를 상대로 오히려 앞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특히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프런트 레스프레드 포즈에서 마커스 룰의 거대한 가슴 근육과 어깨 근육의 볼륨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면 포즈만 확인했을 때는 마커스 룰이 왜 제이 커틀러와 로니 콜먼을 상대로 패배를 했는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다음 사이드 체스트 포즈를 이어서 취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입니다. 전면 포즈와 마찬가지로 마커스 룰은 측면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근육의 두께감과 볼륨감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후면 포즈입니다. 전면에서 꽤나 훌륭한 다이어트 수준을 보여줬던 마커스 룰이지만 언제나 후면에서 탑레벨의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백 더블 바이세스 포즈에서 마커스 룰의 등 근육의 디테일이 제이 커틀러보다 떨어지고 특히 후면 하체 부분의 다이어트 수준이 여실히 떨어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로니 콜먼 전후로 나눌 정도로 로니 콜먼 이후에는 둥근 부분과 햄스트링 부분의 다이어트 수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채점 기준을 갖게 되었는데요. 마커스 룰 같이 둥근과 햄스트링의 경계선이 모호하고 다이어트 수준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는 선수들은 제이 커틀러나 로니 콜먼 같은 탑레벨의 선수들에 비해서 점수를 따내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쇠퇴기를 맞아 다이어트 수준을 끌어내지 못한 로니 콜먼의 둥근과 햄스트링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보디빌딩 팬분들은 제게 이렇게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커스 룰이 비록 후면 다이어트 부분에서 제이 커틀러나 로니 콜먼에 비해서 부족할지라도 전면이나 측면에서 근육의 사이즈나 두께감, 다이어트에 모자람이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라고 말이죠. 보디빌딩을 이제 막 좋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보디빌딩은 감점제입니다. 즉, 남들보다 더욱더 좋은 근육의 무리군에 추가 가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약점에 먼저 감점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사이즈와 두께감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는 마커스 룰이 후면 부분에서 많은 감점을 당했기 때문에 탑레벨의 선수들에 비해서 좋은 등수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보디빌딩 시합을 준비하는 많은 선수분들이 강점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훈련보다는 약점을 보완하는 데 주력하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 트포이가 과거에 재밌었던 프로쇼를 나레이션하는 것이 어떤가요? 재밌으셨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영상에 대한 피드백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트레인포 이링 에트포였습니다. 감사합니다.